안녕하세요. 오늘 일주특강이 시작됐는데요. 남북경협 테마의 급등과 중소형주장이라고 이미 무료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지난 목요일 날, 주도주가 어디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는 또 매수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선도정기부터 남북경협주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트럼프 정부의 6월 초, 근데 아마 5월 달로 앞당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정권의 양쪽에서의 굉장한 호재로서 오늘은 굉장히 남북경협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금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경협주들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갔지, 저희들은 매도 사인이 하나도 나간 게 없습니다. 4일 동안 조정할 때도 선도전기를 금요일 날 또다시, 추가 매수했나요? 목요일 날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115%가 났는데요. 아직도 매도 사인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장이 강력하게 나가면서 모든 종목들이 오늘은 무더기로 급등 상한가 이후에 굉장한 중소형주들이 급등 랠리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대형주에서 드디어 중소형주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이미 예고해드렸고 무료방송에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종합지수가 처음으로 60일선 돌파하고 있고요. 대형주도 역시 똑같지요. 그러나 중형주는 어때요? 더 강하고요. 소형주는 굉장히 강합니다. 역사적 고점, 뭐죠? 역사적 고점은 아직 안 넘었지만 굉장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가고 있어서 이미 중소형주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수익이 급등으로 나가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이건 벌써 이미 시장을 예측해주고 알려드렸습니다. 남북경협주들은 다른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했는데 저희들은 조정하는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강력 보유한 것이 목요일 날 금요일도 더 샀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가는 종목 자 한번 볼까요? 선도전기 역시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전기 종목, 그 다음에 광명 전기요. 이거 하나 다 보여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재룡, 전기, 재룡 산업. 그죠? 거기다가 철도 종목, 철도 지역이 있는 대아티아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 뭐죠? 현대로템을 연속으로 두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요. 박스권에서 1차. 돌파하고 나서 추가 되돌림 주니까 한번 매수. 두 번째 추가 매수해서 강력하게. 그럼 이렇게만 나갔나요? 지난번에 무료방송 보여드렸던 종목이 삼일기업공사였었죠. 역시 오늘도 강하게 나가지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역시 북한 남북경협 3호 개발도 나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종목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얘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도화 엔지니어링도 강력하게 이렇게 나서 상당히 많이 수익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로템도 그렇고, 서암기계공업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에코마이스터 역시, 에코마이스터 어떻게 됐나요? 상한가를 나갔고요. 그죠? 또 부산산업도 침목 만드는 회사가 상한가를 나갔죠.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세명전기도 역시 나갔지만 정상한가를 세명전기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서 가는 항만하고도 또 관계 있던 종목이 서호전기도 오늘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상발전인 GNC 에너지도 역시 강력하게 중소형주들이 강력하게 나가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땅굴 파는 종목 동아지질도 상한가를 가서 굉장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은 역시 누구냐 하면 대아티아이입니다. 철도와 관련돼서 대아티아이하고 현대로템이 상한가를 쳤고요. 그 외에 수많은 개별 종목 중에서 북한과 관련돼 있는 종목
우리는 옷장사를 빼고는 철도, 상하수도, 한국주철관, 그 다음에 전력시설, 그 다음에 건설토목공사, 그 다음에 북한 도로건설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강하게 나왔고요. 교량학문의 다스코, 동아지질, EM코리아 등, 예, 그 다음에 옷만 빼놨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금강산 개발은 하나가 현대엘리베이터만 나갔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업체, 그 다음에 포크레인 중장비 업체 등등을 해서 저희가 예, 이번에 일주특강에서 또 예정을 했고요. 또 뭐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수혜주로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한 자리가 호텔 신라를 볼까요? 어떤 일을 벌리는지요? 네, 호텔 신라가 허리연의 전문가님 이 자리 잘라야 되지 않나요? 이제 아니에요. 실적이 더 좋아져서 더갈 겁니다. 강력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또 사서 어떻게 됐어요? 더 나갔지요. 이것이 뭐죠? 투자를 보는 안목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은 커진다는 거죠. 그죠? 자, 더더구나, 예, 무슨 종목이 있었냐 하면, 어떤 종목이 있었냐 하면, 최근에 강력하게 나간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제가 언제죠? 예, 10월 2일 날 무료 종목 어떻나요? 예, 무슨 상황이 벌어지나요? 그죠? 이게 뭐죠? 투자의 안목을 보면서 지금까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았나요? 예, 좋은 종목을 안 팔고 갔을 때더큰 수익을 커진다는 거,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어떤 종목을 가서 투자의 안목을 이끌어갈지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 방에서는 끊임없이 유료원들한테 남북 테마 관련주들을 여러분은 매수해서 오늘도 사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몇 종목을 보유했는지, 두 종목, 세 종목, 어떤 사람은 다섯 종목, 그죠?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강력하게 여러분이 테마로 만들기 위해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벌써 그때 뭐죠?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여정 씨하고의 접촉이 있었을 때부터 우리는 남북 경협주를 사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들고 왔다는 거죠. 거의 다 착실현하고 끝내버렸는데 조정할 때 무서워서 다 팔았는데요. 저희 식구들은 하나도 팔지 않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적이 얼마씩 수익 났는 거에 대한 뭐죠? 답글을 달지 않고 있어서 오늘 예, 종목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실제 조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부실 기업이 아닌 종목을 매수해 강력하게 보유했을 때 수익은 커진다는 거. 자, 일주특강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투자 안목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강력한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종목 외에도 여러분이 이거 뭐 오늘도 역시 부산 산업이 예, 친목 만드는 철 그죠? 예. 이게 뭐죠? 친목 만드는 회사가 오늘 강력하게 상한가 나가면서 이 철도에 대 ATI, 부산 산업, 현대 로템까지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죠?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또한 러시아와 합의가 이미 끝난 종목이 뭐냐 하면 바로 예, 가스관 설치죠. 그래서 역시 예, 한국주철관과 그 다음에 뭐죠? 북한에서 도로만 지하 굴착만 수혜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나갈까요? 그죠? 그러면 그 종목 당장 그것이 예, 빠른 속도 내에 개성공단이 당장 열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행으로 갈수 있는 그 인기라는 것이 역시 종목을 예, 수급으로 끌고 가는데 실적이 부진한 종목이 아니라 실적까지 개선되고 가는 종목들이라면 여러분의 수익을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종목을 매수하면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피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저는 눈 감고 사라고 그랬을 때 동아지지를 우리 유료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밌죠?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전문가님 동아지지를 여기서 매수 추천 나가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전문가님 이거 사야 되나요? 북한 애들이 훨씬 더 땅굴을 잘 파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아지질이 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계속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까지도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강력 매수예요. 아유,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사고 여기서 할수 없이 목요일날 추천 나갈 때 사서 지금 강력가 그냥 좋은 종목이 많이 담아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강력하게 상한가에다가 40몇 프로가 벌써 수익이 나 있죠. 여기서 산 사람은 뭐 상당히 많이 나 있고요. 안타깝던 것이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보는 눈이 키웠을 때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도 예, 제가 볼 때는 좀더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김정은 정부가 이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 돼서 싱가포르 예정이 아마 거의 확실시돼 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어찌어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직 테마가 끝나지 않았고요. 좋은 종목을 간다 그러면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아직은 보유해 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투자해 보는 눈이고 투자에 대한 안목이죠. 자, 그렇게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해서 빠져나온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틀림없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일주 특강 때문에 부득불 뭐 무료 방송은 예, 쉴게 됐습니다. 일단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편히 쉬시고요. 다시 예, 수요일 날 아마 예, 방송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휴일 근로자의 날 멋지게 쉬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